구글 플레이스토어 활용법하고 우리 지금 우리 최종 선생님은 지금 어플이 용량이 지금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어플을 좀 사용 안 하시는 거는 지우면 좋겠죠. 근데 어플을 원래 지우려면은 아까 설정에 가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가서 그렇게 일일이 지우셔야 되는데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이제 활용을 하셔도 쉽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플레이스토어 가볼게요 선생님. 그죠?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일단 지우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쪽 왼쪽에 막대기 색이 있죠. 그죠? 가보시면 여기 내 앱하고 게임이 있죠 선생님. 네. 네, 터치 하시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자, 일단 설치됨으로 갈게요. 설치됨. 설치됨 터치 하시면 제가 지금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 좀만. 자, 설치됨에 가면 제가 지금 따로 설치한 것만 953개예요, 지금. 제가 보면. 그죠? 그럼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 라이브러리 가볼게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뭐냐면, 요 지메일 있죠, 선생님. 지금. 요 지메일. 그죠? 좀 이따 지메일 계정 만든 것도 하겠지만, 요 지메일로 내가 설치했다가 지운 것들 있죠. 그게 여기 다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설치할 거면, 다시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지. 일일이 내가 찾지 않아도. 과거에 내가 지웠던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최신 요거 눌러보시면 되고 설치됨에 다시 가시면 이제 지우고 싶어 최종 선생님 그지? 불필요한 건 지금 지우셔야 돼. 그리고 저장 공간 관리하는 것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 이쪽에 요거 아이콘 보이시죠?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 없는데? 응? 없다고요? 잠깐만요. 자 어떻게 하신 거지? 자 어쨌든 네, 봐보세요. 최정 선생님 여기서 자주 안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노티 세이브 뭐지? 자 이거 지우고 그죠 선생님? 저도 지워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랑말랑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럼 벌써 두 개인데 897메가요 선생님. 제가 어플이 보통 평균 15메가에서 30메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한 40개 정도를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얘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눌러볼게요. 확보. 확보 누르죠. 이거 누르죠 선생님. 봐보세요. 금방 이렇게 삭제가 돼. 근데 원래는 지우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보세요. 이걸 내려서 설정에 가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관리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아시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가가지고. 아이고. 잠깐만요. 어플리케이션 관리 가서 여기서 이렇게 어플 찾아갖고 지우든지 아니면은 아까 어땠어요, 선생님? 여기서 만약 이거 지우려면 꾹 눌러가지고 여기서 또 설치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지우면 좀 그렇고요. 뭐를 지워볼까요? 되게 많죠, 선생님. 어플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지워본다. 꾹 눌러서 설치 삭제를 하면 얘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또 누르면 얘는 보세요,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리죠? 왜 아직도 안 지워져? 지금 지워졌네.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근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건 어때요, 선생님? 여기 가서. 그죠? 터치한 다음에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된다는 거지. 그죠? 편의성 차원에서 좋죠, 선생님. 그리고 내가 과거에 설치했던 것들 볼 수도 있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선생님 다시 허석현 선생님 굳이 안 해도 돼. 아직 공간이 많아서.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이제 막대기 색에 다시 눌러보면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선생님. 이쪽에 설정, 그죠?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이라는 거 있죠 선생님. 이게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에서 사용시하게 되면은,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나는 와이파이에서만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죠? 모든 네트워크는 이제 데이터가 차감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금제가 낮으면 와이파이에서만 사용. 예를 들어, 그렇게 하셔도 돼. 아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 요거예요. 앱 자동 업데이트. 요게 뭔 얘기냐면, 저는 자동 업데이트 안 함으로 해놨죠, 선생님. 만약에 모든 네트워크나 와이파이만 사용을 해놓죠. 이 어플이 설치를 하시잖아요, 선생님. 얘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네가 알아서 막 돌아. 소위. 그러면 배터리도 소모가 되는 거고, 또 인터넷도 어쨌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가라면 앱 자동 업데이트 안 함으로 해놓는 것도 좋다. 아시겠죠? 요금제가 낮거나 그럴 때는. 예,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예,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요 화면 오셨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한번 와보세요, 선생님. 자, 잘 보세요. 위로 조금 이렇게 올려보세요, 선생님. 위로 조금 올려보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인기 급상승. 그죠? 쭉 나오죠, 선생님. 근데 여기 카테고리라고 있죠? 카테고리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이 어디 많으세요? 날씨냐, 뉴스냐, 이게 있죠, 선생님. 그럼 우리 뉴스 잡지로 갈까요? 뉴스 잡지. 그럼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죠? 여기 인기, 급상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선생님 이거 보세요. 화살표 이거 딱 눌러보면 여기 보이시죠? 뉴스 관련된 것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별로 쭉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조금 낫겠죠, 선생님. 막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얘네가 저 10년 전에 할 때는요, 이게 뭐 순위나 그런 게 조작도 뭐 가능했다고 해요. 조회수 뭐 그런 것도.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돼, 선생님. 유튜브도 조작 같은 건 잘 안 돼요.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요런 것도 좀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원래는 요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요렇게 가 있어,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카테고리 가서,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 있다. 딱 하시고,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요쪽에 요거. 요거 눌러보시면, 요쪽에. 그죠? 부동산 관련된 것들 쭉 나온다는 거지. 그죠? 요런 식으로 자료를 찾으실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예요, 선생님.